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돼지저금통입니다. 이번에 볼 게임은 타이쿤 게임인데요. 눕 디펜스 타이쿤이라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어떤 게임인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잠깐만요. 이거 클릭해야 되네. 어? 드럽게 안 나오는데요? 엄청 안 나오는데요? 왜 이렇게 안 나오죠? 어? 다음 거 50원 필요한데요? 빨리 배터라고. 뭐 하는 타이쿤인지 잘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저기서 칼 들고 누가 쫓아와요. 아, 저 녀석 저거 이거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칼 들고 쫓아간단 말이야. 하지만 방심하고 있을 척을 하다가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이렇게 무찔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녀석이 어디서 댐비어 또 다시 오겠지? 병만 들어야 되는데 그럼. 자. 다행히도 쉽게 무질렀어요. 네. 방심하고 있던 척을 하다가 단번에 무질러 버렸죠. 다음 거는 250원이 필요한데 그럼 또 오진 않겠지. 자, 이거 눌러가지고 빨리 돈을 모아야 되는데 다음 거 250원 필요해요. 근데 이게 안 눌러도 와, 뭐야? 이거 한 번에 10원이야? 봐봐요. 슈. 오, 진짜 한 번에 10원이네? 와, 대박. 그러면은 좋지. 그러면은 지금 40원 있으니까, 어, 정말 40원이 있다고요? 왜 40원 있지? 어, 100원 벌써 반 모았네? 오, 오. 250원짜리 만들면은 더 많이 줄 거잖아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150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저기서 이제, 150원만 모으면 되는데, 이거 누르는 거 속도가 굉장히 느려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거 누르는 거는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될것 같아요. 다음 거 정도 만들어지면은 누르는 거랑 안 누르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좋아요. 쇼? 쇼? 아, 아, 쇼? 쇼? 예, 돈 얼마씩 올라가는지 보자. 돈이 얼마씩 올라가는지 보자. 자, 나왔거든요. 10원, 와, 13원. 13원 올라가요, 13원. 그러면은 다음 거는 400원. 어? 아, 컨베이어 벨트 월도 있구나. 월 근데 지워줘야 되나? 튕겨나가진 않는 것 같은데. 아직은 튕겨나가진 않아서 괜찮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은 400원을 모아서 먼저 드로퍼 3을 만들도록 할게요. 400원을 모으려면 이것도 눌러줘야 되는데 너무 열심히 누를 필요는 없어요. 이게 되게 막 빨리 누른다고 해서 빨리 나오는 게 아니라 천천히 눌러도 네. 어제 빨리 누르든 천천히 누르든 똑같은 그걸로 나오기 때문에 깜짝아 이 녀석 또 왔어. 덤벼 덤벼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한 대만 더한 대만 더 샥샥샥샥샥샥샥 에헤헤헤 에헤헤헤 100년 뒤에 와라. 아 녀석이 또 덤벼. 벽부터 만들까? 벽부터 만들어서 못 돌게 할까요? 100원이긴 한데, 자, 이거 얼마인지도 봐야 되는데. 13원, 23원, 15원. 얘는 15원이야. 그러니까 더더욱 얘를 누르는 거는 정말 의미가 없어졌다. 울트라 업그레이더. 컨베이어 월 50원? 50원? 50원짜리 한번 만들어보자. 바깥으로 나가는 거. 그리고 요것도. 오, 이렇게 나가는 거. 됐네. 이 정도면 됐지, 뭐. 벽 업그레이드 이 정도면 됐고. 드로퍼 6250원, 850원.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800원 모아가지고 이거 만들어야 될 거거든요. 그럼 얘는 분명히 한 17원 정도 줄 거야. 울트라 업그레이더를 먼저 짓는 게 나으려나? 업그레이더를 먼저 짓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를 먼저 짓는 게 나을까요? 근데 제 생각인데 이거를 먼저 짓는 게 나을 것 같아요. 10원 정도가 올라간데 업그레이더가 몇 프로 올라간지 확실히 모르니까 일단은 저거를 짓으면 800원을 모으는 속도가 전보다는 빨라질 게 확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먼저 업그레이드를 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거 밟으면 안 돼요. 좋아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얼마 주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나오는 거 됐다 나왔다 들어간다. 20원. 와, 20원 올라오네. 오케이, 좋아요. 자, 이게 20원을 주기 때문에 이제 이 850원짜리 업그레이드를 하고 나면 되는 거죠. 아, 깜짝아. 잘못 밟으면 안 돼요. 자, 480원 모였고요. 금방 모이거든요. 이거 업그레이드 하면 또돈 열라 빨리 모입니다. 어? 열라 빨리. 엄청나게 빨리 모이기 시작해요. 대빵 빨리 모이거든요. 자, 이제 벌써 700원.
이제 곧 800원. 그리고 50원만 모으면 됐다. 예. 이거를 밟아주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돈이 돈이 더 빨리 모이기 시작했어요. 다음 거는 일단은 1200원짜리 먼저 업그레이드 해야겠죠. 듀얼 어드밴스, 듀얼 저것도 있는데 일단 100원짜리 올려주고 필요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잠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클릭을 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되긴 할까? 이게 하나에 1원짜리인데 얼마가 올라가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겠어요. 업그레이더를 통과하면은 5원씩 올라가는 것 같아? 5원씩 추가가 되는 건가? 4원씩 추가가 되는 건가? 잘 모르겠네요. 근데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이거 효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퍼센트가 아니라 몇 원이 그 추가가 된다고 치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돈이 팍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1200원 돼서 요거를 쏙 지어주고 그래요. 좋아요. 자, 다음에는 2300원 모아가지고 듀얼 저거 짓도록 할 거고요. 2300원을 금방 모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문제인데 새로 지은 이제 드로퍼에서 돈을 많이 주면 줄수록 더 빨리 모을 수가 있기 때문에 2배 이상으로 차이가 날 수 있을까. 근데 일단은 2000 얼마였죠? 300원이었나? 지금 300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2000원만 모으면 돼요. 벌써 600원 모였고 돈은 근데 진짜 빨리 모이는 것 같은데? 700원 벌써? 2300원. 1200원만 더 모으면 돼. 돈이 그렇게 느리게 모이는 편이 아니라 빨리 모이는 편이라서 되게 좋아요. 저는 이렇게 빨리 모이는 게 좋습니다. 1000원만 모으면 되거든요. 거의 1200원? 이 정도? 자, 600원 모였고요. 700원, 800원, 900원, 1000원, 1100원, 1200원. 오케이, 좋아. 자, 이제 이거 만듭니다. 자, 만들고 있니, 얘들아? 나온다. 나온다. 나와요. 또 돈이 이제 좀 많이 필요한데, 이제 보면은 슬슬 다른 거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주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벽 100원짜리. 100원짜리는 이제 그냥 다 업그레이드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컨베이어 워. 워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일단 2600원 모아가지고 이것도 업그레이더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또 1500원만 모으면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는 굉장히 이제 돈을 빨리 벌 수가 있는 게 드로퍼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우리는 돈을 빨리 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400원만 벌면 되고, 이거 타워가 1000원이다. 런어웨이 레더 사다리도 있고, 이거는 가면 빨리 갈 수 있는 건가? 아닌데, 다른 애들은 얼마나 발전했나 한번 살짝쿵 구경만 좀 해볼까 하다가, 와우 이렇게 생겼구나. 와, 그린 팀. 그린 나 혼잔데 팀이 아닌데요. 솔로 팀인데. 뭐 팀은 팀이지. 솔로도 팀은 팀이지. 여러분, 솔로도 팀은 팀입니다. 알겠습니까? 솔로를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솔로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숨은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대구 업그레이더를 설치한다. 자, 그 다음에 눌러준다. 돈이 많이 올라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이게 들어가서 돈이 좀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좋아, 또 왔어요 이 녀석. 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샥. 알았어, 살려줄게. 아이고,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아니야, 저 녀석 분명히 나쁜 짓 하러 왔던 거예요. 네. 아까 첫 시작부터 칼을 들고 왔기 때문에 자비란 없다. 용서란 없다. 알겠냐? 첫인상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알았어? 팀을 원한대. 팀 어떻게 하는 건데? 팀 못하잖아. 팀으로 어떻게 동맹을 하나? 근데 왜 칼 들고 왔어? 요속이 이거 아까랑 말이 좀 틀리다. 됐구? 자, 벽 집시다. 벽 어딨어? 월 250원, 600원. 그래, 좋아요. 벽부터 지어요. 못 들어오게. 내 문도 만들고 요속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좋아요. 아, 문은 비싸네요. 이따죠. 일단은 드로퍼부터 다 만들고, 1900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누르는 게 업그레이더를 만들어가지고 얘네도 돈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사실상 돈이 좀 많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눌러서 만들어.
됐다. 그 다음에 이거 3,700원짜리 슈 하고 4,400원. 다음 건 4,400원인데 괜찮아요. 이제 우리는 돈을 좀 더 빨리 만들 수 있거든요. 계속해서 저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돈의 양이 이제 초당 거의 100원씩 그 이상식으로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초당 100원이다 4,400원을 모으려면 3,300원이 필요한데 3,300원에 거의 반을 모았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지낸 시간에 똑같지만 한 번만 더 가면은 3,300원이 모인다. 근데 벌써 2,300원이다 겨우 1,000원만 아니 벌써 600원만 아니 300원만 모으면 된다 아니 다 모아졌다. 오케이 좋았다. 크, 역시. 자, 다음 거는 6,250원, 7,300원, 윈도우 2,000원. 아, 문 달 수 있네요. 문, 근데 문을 달아도 윈도우로 안 닿으면 소용이 없거든요. 타워 한번 만들어보자. 1,000원이거든요. 만들어보고 싶어. 뚜루뚜루뚜, 뚜뚜뚜뚜뚜뚜. 괜히 만들었다 싶네요. 네. 뭔데요? 저게 뭔데? 타워 끝이야? 저게 끝이냐고. 뭐야, 저게. 다음 거는 6,250원. 아, 6,250원을 하면은 그 뭐냐 다음 그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거를 꼭 만들어야 될 텐데 일단은 눌러줄게요. 자, 7,700원, 4,000원 잠깐만요. 합치면은 6,250원에서 1,600원을 끼면 4,600원이거든요. 그러면 2,700원이요. 아니 그러면 지금 이제 1,600원만 더 모으면 되는데 1,600원은 지금까지 돈을 모았던 시간의 반이야. 그러니까 3,500원이 됐는데 1,000원만 더 모으면 돼요. 1,000원은 눈 깜짝할 사이에 모인다. 보면은 이제 4,600원이 되었다. 예, 해서 6,400원 맞나? 어, 됐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다음 거는 700원. 7,400원. 7,400원도 이제 금방 모이겠죠. 얘네들 이제 돈이 정말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눌러주면은 더 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7,300원은 지금 1,400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5,900원을 모으면 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1,700원, 1,800원 거의 2,000원 꼴이니까 4,000원만 모으면 돼요. 뚜루뚜뚜. 노래를 조금 들으면서 마음과 심신을 가라앉히고 있으면 5,900원이었죠. 근데 지금 벌써 3,600원이 모였다. 지금 노란색이 팀을 열심히 구하고 있거든요. 레드 팀? 나랑 팀할래 팀? 근데 팀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를 했네. 와봐 내가 칼 사가지고 다 너희들의 사지를 분리시켜 줄 테니까 알겠어? 그래서 이거 만들어주고요. 다음 거는 12,100원. 12,100원을 만들어야지 올릴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슬슬 잠깐 다른 짓을 해도 돼요. 어떤 짓을 하냐. 먼저 이게 기어 스탠드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만들 수 있는 스탠드가 있거든요. 총이랑 이런 걸 아마 여기서 얻을 수가 있겠죠. 아르테미스 보우, 로켓, 배틀밤, 매드팩. 아이고 근데 총이 없네. 아이고 아이고 이럴 수가. 총이 없잖아요. 노란색 저기 노란색 집인 것 같거든요. 노란색 녀석 한번 네 교육 좀 해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세 번 들렀으니까 나도 한번 들렀다 해야지. 간다 팀을 구해. 멋대로 팀을 구해. 누가 팀을 구라 했나. 아무도 허락해주지 않았다. 아, 알았어.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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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샥 됐다. 빨리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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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쳐. 아무 이유 없습니다. 네, 그냥 내 칼이 피에 굶주렸다 저에게 속삭였군요. 네, 이제 노란색의 죄는 용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설마 나한테 오진 않겠지? 응? 복수로 오진 않겠지? 좋아요. 12,000원이니까 이제 3,000원만 더 모으면 되거든요. 좋아요. 좀 눌러주자. 안 올 거야. 응? 자, 500원 모였고요. 700원 모였고요. 800원 모였고요. 응? 넘. 덤벼! 녀석이 날개 달고 오네. 빨강, 레드. 덤벼, 덤벼. 화를 쏴? 우? 화를 쏴, 화를 쏴. 잠깐, 이러면은, 피해주셈, 피해주셈. 하나도 안 아픔, 못 맞춤, 그것도 못 맞춤. 그것도 못 맞춤. 안 돼요! 나도 사버렸어. 잘 됐다. 잘 됐다. 잘 샀다. 싸부러, 싸부러. 싸부러, 싸부러, 싸부러. 싸부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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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와, 활 뜨니까 날아다니는구나. 아. 활, 뭐야. 활 뜨면은 자동으로 날릴 수 있네요. 이거, 그리고, 뭐야. 오.
오, 활 들면은 날아다닐 수 있어요. 와, 몰랐네 이거. 활이 나도 모르게 샀는데 사줬어. 잘 됐어. 잘 사줬어.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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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샀잖아 활. 어? 활 살려던 게 아닌데요. 아 뭐야 죽었어? 이거 어떻게 바꾸지? 이거 어떻게 바꾸지? 덤벼봐! 덤벼봐 이 녀석이고. 날지 말고 땅에서 쏘자. 어? 땅에서 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도망가네 저거. 저거 네 어떻게 하느냐? 쫓아갑니다. 일단 이거 사주고 다음 거 가격 확인하고요. 잠깐만요. 근데 이거 이거를 좀 봐야 되거든요. 아 이거다 이거다. 이게 연사다. 자 연사 확인했어요. 어디 갔어? 이 녀석 어디 갔어? 저기 있다.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 싸싸싸싸싸 마구 쏴라. 아, 연사로 쏜다 연사로. 야 어디가 이 녀석. 어? 복수 갑니다. 복수 가요. 우리는 복수를 해야 해요. 복수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크. 이거죠. 바로 이거죠. 어? 죽으니까 저래. 덤벼. 또 덤벼봐. 어? 이제 지지 않는다. 알았어. 자, 우리 집 일단은 그 지붕 좀 만들어야 돼요. 네. 저 이제 공중 공격에서 안전하기 위해서는 창문을 만들고 벽을 업그레이드하고. 와 7200원 드네. 아 이거는 좀 그렇다. 이건 좀 그렇네요. 네 7200원은 네 이거 업그레이드 해야 되고 저 이거 사야 되거든요. 드루퍼. 드루퍼를 사야 되니까 돈을 좀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면은 또 이제 또 쏘면 되니까 샥샥샥샥. 이게 좋네. 아까 제가 한 발씩 사가지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는 발사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데미지도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쓰면은 되게 쉽게 죽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얼마 필요했지? 13,000원이었나? 그러면은 4,000원 정도만 먹으면 된다. 슉슉슉. 됐다. 13,700원이니까 딱 되네. 어? 자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이려나? 15,300원짜리 드로퍼가 남았다. 크, 이제 거의 다 됐구만. 아 이거 활 산 거 잘한 것 같아요. 활 안 사줬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피해 다니다가 이제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겠죠. 하지만 저는 활을 샀기 때문에 저 녀석을 멋지게 물리치고 뜨거운 맛을 보여줄 수가 있었습니다. 창문 만들었나? 저기서 또 날라오는 것 같은데. 일단은 잘 보고 있다가요. 스페이스 누르니까 날개가 생겨요. 다음 거는 15,000원이었거든요. 지금 9,000원 거의 9,000원 있으니까 6,000원 정도만 더 모으면 되겠어요. 그러면은 2,000원이 됐고 3,000원이 됐고 벌써 반을 모았다. 돈이 넘나 빨리 모이는 것 넘나 좋은 것. 좋아요. 자 4,000원 이제 곧 5,000원이 되겠죠. 자, 5,000원 되고 6,000원 되고 6,000원 되면은 이제 지금 살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아 이거 아니네. 조금 모자라네. 300원 모자라요. 돈 좀만 더 주세요. 됐다. 아니야 또 있어. 이게 정말 마지막일 것 같은데. 어 끝이 안 나. 끝이 안 난다구요. 돈 마서 사면 또 있고 돈 마서 사면 또 있고. 어, 장난칩니까. 녀석들 이거 안되겠다. 날라서 조금 탐험 좀 하고 와야겠다. 자 이 세상 위로 날라가서 빨간색. 아까 빨간색이었나요? 아 빨간색 나갔네. 다른 애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은 빨간색 됐고. 와 지금은 얘가 지금 그건 것 같아요. 1등인 것 같아요. 보니까 슉. 회전 착지. 맞다 위로 올라가면 돼. 슉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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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로 들어와가지고 칼 들고 하다닷 하다닷닷닷 됐다 이렇게 한번 죽여주시고 빠져갑니다. 도망쳐 슝. 딸 누군지 기억을 못할 거야. 제가 핑크색이니까 핑크인 줄 알 거란 말이에요. 도망가. 자 재빠르게 도망가주고요. 역시 붙었을 때는 칼이 최고요. 됐다. 한번 마실 나갔다 오니까 돈이 다 모여있죠. 16,000원이네. 좀 더 필요하네. 저 친구 찾아오면 한번 죽어주도록 할게요. 네. 원래 죽고 죽이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200원 모자라네. 됐어요. 휴. 좋아. 이제 마지막이다. 진짜 마지막이거든요. 18,000원. 자 잠깐 마실 한번 더 나갔다 올게요. 아이고 아니요 잠깐 그게 아니에요. 됐다. 여기서 공격되나? 다 한번 공격해볼게요. 어 꽂힌다. 화살 꽂힌다. 몸에 화살 꽂히고 있어요. 받아라 이것이 바로 화살이다. 여기다 여기다. 아니 저 녀석이 로켓을 쏴. 아 저 녀석이 파란색이거든요. 네. 간다 다시 간다. 복수하러 갑니다. 화살 로켓을 쏘다니 이 녀석 굉장한 녀석. 저 어디 있어?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저 어디 갔지? 찾으러 가야 되거든. 저기 있다. 자 여기서 샥샥샥샥샥 열라 눌러주면 돼요. 피할 수 없거든요. 자 로켓은 정말 쉽게 피할 수 있습니다. 로켓은 그 뭐냐 발사 딜레이도 굉장히 짧 그 느리고 피하기도 굉장히 쉬워가지고. 네 어디니 어디니 여기 있구나 여기 있구나. 화살 맞았구나 죽었구나. 주황색이었나? 네 됐어요 이제. 자 찾지 해치웠습니다. 좋았다. 자 돼서 이제 마지막 드로퍼까지. 아니었어요 마지막이 아니었어. 이게 정말 마지막일 거야. 그래 나는 알고 있어. 이게 정말 마지막이다. 23,000원 23,000원이 필요한 게 정말 마지막 그래. 어? 자 마실 한 번 더 나갔다 올게요. 자 이제 아까 누구였지? 파란색이었나? 주황색? 주황색이 지금 네 저를 적대시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시할 수 없죠. 좌시해도 되지만 심심하기 때문에 놀러가서 화살을 쏴주도록 합니다.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맞고 있니? 맞고 있는 것 같은데? 맞고 있는 건가? 안 맞고 있는 거 맞고 있다. 나이스 좋았다. 다 죽입니다. 그냥 다 죽여. 학살자 루트 탑니다. 언더텔로 따지면 학살자 루트예요. 제가 이러고 있는 건 전혀 절대로 심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애들의 이제 전쟁 욕구를 이제 그 숨겨져 왔던 전쟁 욕구를 이제 한번 찾아보고 있는 겁니다. 누가 나에게 다시 복수를 하러 올 것인가? 어? 온몸이 고슴도치가 되어가면서도 어디를 그렇게 뛰어가는 것인가? 우리 집으로 가고 있는 건가? 설마? 왜 이렇게 안 죽지? 죽었다. 됐다. 하하 해냈다.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네 나. 자 그러면은 열라 쏴줍니다. 이 녀석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자 됐습니다. 해쳐주고요. 집 앞에서 날 기다리고 있다니. 하지만 난 외출 중이었다는 거. 어? 때를 잘 맞춰 오셨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23,800원 됐다. 자 이제 드로퍼 전부 다 샀고요. 크, 됐다. 이제 됐다. 와 이제 드디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자가 발전을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이제야 저도 이제 건물을 높이고 다른 걸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돈을 모아야 되니까 잠깐 또 마실 거예요. 이 녀석인 것 같은데 노란색. 쇽쇽쇽. 아까 하얀색이 날란 걸 봤는데 어디서 날랐지? 화살 쏴요 화살 쏴.
연사를 깨닫지 못하는 한 그 뭐지? 네, 절대로 저를 이길 수 없을 겁니다. 연사가 정말 강력하거든요. 궁중에서는 연사가 짱이거든요. 됐다. 한 명 죽였고. 자, 이거 킬도 표시되면 좋겠다. 킬도 표시돼가지고 킬하면은 막 추가 점수 얻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잠깐만 얘는 좀 가난하니까, 네, 가난한 애들은 건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이제 돈 있는 그 녀석들만 터는 이제 그 홍길동 같은 느낌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죠. 크, 각시탈, 각시탈 또는 홍길동 이런 느낌. 벽도 업그레이드 해주고, 어 이거다, 색깔이다, 컬러라이저. 색깔은 분홍색. 쇼? 자, 그러면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분홍색으로 나오죠. 다음 층은 35,000원이 드네요. 와, 너무 비싸다. 근데 그래도 다음 층을 만들긴 해야 돼요. 만들긴 해야 되는데 35,000원을 모으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잠시 네, 그거를 들어가겠습니다. 폐관 수련 들어갔다 올게요. 제가 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응? 이 녀석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절 죽였어요. 자, 이게 뭐 이런 상황은 네, 절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이 녀석 무슨 색이냐? 상관없습니다. 찾으면 되거든요. 날라! 가자! 가자, 날아가자! 어? 복수하러 갑니다! 피는 피를 부를 뿐,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고, 그 복수는 또 복수를 부르겠죠. 하지만 우리는 복수를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그냥요. 게임이잖아요? 여깄다. 그래서 저 녀석 공격해야 돼요. 주황색인 것 같은데 이 녀석. 쇽쇽쇽쇽쇽쇽. 화살 맞춰요. 화살 맞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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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쇽쇽쇽쇽쇽. 잘 맞춰야 돼요. 쇽쇽쇽쇽쇽쇽쇽. 녀석이고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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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살. 오라, 잘 피하네. 오, 잘 피해요. 녀석 은근히 잘 피하는디. 하지만 죽었다. 좋았다. 자, 온 김에 이 녀석도 네, 한번 뜨거운 맛 보여주고 가도록 하죠. 지금 폭탄 던지고 있거든요. 아마 저한테 던졌다면은 저한테 던지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저한테 던지질 못하니까 던지질 못하고 있는데, 자, 예측해서 쏴야 돼요. 예측해서, 예측샷, 예측샷으로 갑니다. 예측샷. 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쇽. 그렇지. 크, 좋았다. 녀석 넌 뭐야? 어? 저리 안 가. 저리 안 가. 저리 안 갑니까? 저리 안 가면 화살이 맞는 것이 알았어. 화살이 맞는 것이 알았어. 굉장히 강력하거든 이 화살. 촉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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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촉. 아니 안 쓰러져? 안 쓰러진다고요? 알았어, 살려주지. 죽지 않으면 살려주도록 하죠. 어머, 화살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자비는 베풀 수 있습니다. 녀석들이. 이게 뭐였지? 레더 사다리랑 러네이. 타워가 1,000원. 타워 지어주고. 35,000원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이제 47,000원 모여가지고 2층 지을 수 있습니다. 짜잔. 여기는 그래도 사다리도 같이 주네요. 원래 막 사다리도 같이 안 주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거, 컨베이어 벨트 34,200원, 32,400원. 컨베이어 벨트를 무조건 먼저 만들어야겠죠. 왜냐, 돈을 벌 수 있으니까. 저거를 만들어서, 컨베이어 벨트 만들어서 또 드로퍼를 만드는 또 그런 내 슬픈 작업에 또 들어가야 하겠지만, 저는 저 녀석이 괘씸하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죽이러 갑니다. 하늘색이요, 노란색 말고 하늘색. 저기 날아다니는 애 있죠? 아, 주황색이구나. 이 녀석 주황색이었구나. 지저스래, 지가 지저스래요. 지저스, 지저스. 죽은 지 4일 만에 부활하실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부활하시러 돌아가셔야죠. 부활을 하기 위해서 먼저 어떻게 돼야 된다? 죽어야 한다. 뭐야, 한 놈이 아닌 것 같아 쏘는 게. 아, 됐다. 무찔렀다. 내가 이겼다. 됐어요. 네. 자, 떨어지면서 화살이 빠지네요. 몸에 박혔던 화살도 빼버리고요. 32,400원이었으니까 이제 여기서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 수가 있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얼굴로 낙하했어. 좋았다. 좋아요. 자, 이거 만들고요. 와, 5만원, 6만원, 7만원, 8만원. 와, 아, 넘나 비싼 것. 넘나 비싼 것. 아, 5만원 벌어야 돼요. 5만원. 5만원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하하, 5만원이 필요한데 어떻게 하나.
자, 그러면은 5만원을 좀 벌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좀 숨어 있을게요. 저기 있으면은 애들이 저를 찾아서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저기 벽 뒤로 여기서 이렇게 딱 숨어 있으면은 아무도 날 찾지 못할 것이요. 그렇죠? 그렇지. 자, 그럼 이따 봐요. 다시 가보도록 하죠. 꽤나 긴 시간이 흘렀거든요. 아이고, 감기 걸렸나? 코가. 죄송해요. 자꾸 콧소리 나서, 네, 감기 기운이 조금 있나봐요. 감기는 아니고, 그냥 코 감기? 비슷한 거? 코가 자꾸 막히네요. 지금 좀 목소리가 좀 코가 막혔죠. 그래서 돈을 슝 먹어주고 5만원이 모였으니까 저는 무조건 다른 거 안 하고 드로퍼부터 쏙! 좋았다. 다음은 68,000원인데 와 진짜 아 너무 멀어요. 6만원 너무 멀다고요. 멀고도 먼 당신. 1층에서 돈 버는 거 다 지어놨더니 2층에도 돈 버는 거 있어. 녀석들 이거. 위층 플랫폼 모양 변형하는 거. 이건 또 다른 이제 여기서 나오는 무기 말고 다른 무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활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지금 활을 좀 먹어가지고 무기가 없는 애들한테 좀 주고 와야겠어요. 그럼 이제 기부천사 날라갑니다. 휴. 자, 기부하러 가요. 우리 불쌍한 친구들에게. 저기 있다. 봐봐, 저 친구 또 다른 애들 막 괴롭히고 있나봐. 제가 출동합니다. 아니야? 내가 쏴줄게. 쏴줄게, 세줄게, 해쳐줄게. 친구야, 이거 줄게. 아, 못 준다. 아, 아쉽다. 못 주네요. 네. 그냥 돈만 준 걸로 만족하기로 하죠. 왔다. 이 녀석 해쳐야 돼요. 자, 해쳐야 돼요. 조금 예측샷으로 하면은 잘 맞거든요. 그렇지. 내가 바로 한조다. 내가 바로 한조야. 알았어. 와가테키어 쿠라에 류여. 용이 너를 다 잡아먹을 것이오. 아, 들여보내줘. 알았어. 문 열어줄게. 들어오셈. 게스트 친구. 네가 그 칼을 나에게 휘두르지 않는다면 나는 너에게 열린 마음으로 대해줄 것이오. 알았어. 휘두른다면 나는 바로 무기를 뽑아들 것이오. 알았어. 자, 다음 거는 6만원이었나요? 6만원 모아가지고 68,000원짜리 이것도 만들고 또 73,000원짜리 또 만들고. 우리는 일단 먼저 돈을 잔뜩 벌어야지 다른 거를 빨리 업그레이드 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안 돼요. 돈을 좀 더 빨리 많이 벌 수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이제 건물을 한 번에 사사사사삭 쳐버려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먼저 쳐야 됩니다. 아니면은 지금 폐관 수련을 해가지고 요거까지 짓고 나서 폐관 수련 들어가서 25만원을 벌어온 다음에 이거를 사사삭 쳐버린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시원한 한방을 또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죠. 자, 그러면은 일단 68,000원짜리 저거까지 만든 다음에 제가 폐관 수련에 들어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긴 폐관이 되겠지만 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아니면은 다른데 좀 구경 좀 갔다 올까. 근데 지금은 네, 제가 제일 1등인 것 같군요. 아닐 수도 있어요. 저 다른데 더 많이 발전한 친구가 있을 수도 있는데 뱅글뱅글. 좋아요. 57,000원, 68,000원이었죠. 이제 만원만 더 벌면 되거든요. 이거 좀 눌러주자. 만원만 벌면 되니까 누른 거랑 안 누른 거랑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눌러주도록 해요. 만원 벌써 반 모였죠. 이게 그냥 이제 하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는데 굉장히 돈을 모으는데 굉장히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제 폐관 수련을 하죠. 이게 처음에는 돈을 많이 줬었는데 갈수록 이제 돈이 좀 잘 안 보이네요. 굉장히 힘들어요. 네. 하지만 전 돈을 모을 겁니다. 모아서 해서 어떻게 한다? 끝까지. 끝끝내. 저는 이거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아니야. 부족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습니다. 아, 조심해요. 다른 거 밟으면 정말 큰일 나거든요.
자, 저것까지만 해놓으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68,000원짜리. 예. 어퍼랩의 플랫폼은 뭐지? 위로 올려주는 그건가? 다이아몬드 아닙니까? 이거 반짝반짝 빛나는데? 자, 이제 돈이 좀 더 빨리 모일 거예요. 4,000원, 5,000원. 위에 있는 거는 그래도 이제 조금 단위가 틀리겠죠. 몇백 원씩 모이겠지? 자, 그럼 저는 이제 폐간 수련 들어갔다 오도록 하죠. 일단 또 숨어서 휴. 나의 목숨을 부지를 하는 것이요. 여기 숨어있으면 아무도 안 보이겠다. 됐다. 자, 폐간 수련 들어갑니다. 몰래 돈 모아올게요. 자,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제가 자, 이제 돈 진짜 많이 모았거든요. 가서 한번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24만원! 예! 25만원! 좋아요! 자, 이제 한 번에 쩌라락 지을 수 있거든요. 몇천원만 좀 더 갈고 갈게요. 10만 얼마였던 것 같은데 됐다, 이 정도면 될 거야. 조금 모자랄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이거 다 지을 수 있어요. 질만원. 5천원이 부족하네. 자, 5천원이요? 내놓으셈. 2천원 내놓으셈. 됐어 됐어. 됐다 됐다. 와, 이거 다 짓는데 와 진짜 엄청 오랜 시간 걸렸습니다. 근데 또 있네. 근데 또 있네. 근데 또 있네. 또 있다구요! 또 있다구요! 자, 그러면은 네, 한 번 더 폐간 수련 들어갔다 올게요.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폐간 수련 들어갑니다. 자, 13만원 또 모였는데요. 자, 이걸로 이제 저거를 사기보다는, 네, 이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왜 이래. 일단은 자, 저거 무기 스탠드 하나 사고요. 뭐야, 유니콘이다. 뭐긴 뭐야, 유니콘이지. 눌러야 되나? 됐다. 요, 내려 내려 내려. 야, 내려. 이거 유니콘 타지마, 타지마. 골든 루프, 레인보우 블라스터, 카타나, 미사일 이렇게 있는데, 플로팅 아이슬랜드 포탈. 플로팅 아이슬랜드 포탈이요? 잠깐만요. 하늘에 떠있는 섬 포탈? 잠깐만요. 그러면은 2만원만 더 모으면은 포탈 만들 수 있거든요. 차라리 저거를, 네, 하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 궁금하잖아요. 뭔가 되게 막 꿈과 희망의 나라 막 피터팬 막 나오고 막 이럴 것 같지 않나요? 제가 한번 직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크, 플로팅 아이슬랜드. 플로팅 아이슬랜드. 자, 이제 돈은 모였으니까 밟기만 하면 됩니다. 조심해야 돼요. 쇼. 모달. 호우, 호우, 호우. 아, 뭐야, 뭐야. 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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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우. 뭐야, 이거. 아, 이거 구름이 아니라 진짜 섬이었어. 로블록스 글라이더. 플라잉 클라우드. 제트 기업. 시홀스 기업. 힐링 패드. 스프린트 패드. 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거예요. 뭐냐, 그 하늘 위에서 자기 그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있는, 내 말 그대로 진짜 하늘 위에 있는 그런 섬이네요. 네, 그리고 좀 이제 봤는데 무기들 막 레인보우 블라스터, 골드 레오패드 막 이렇게 있는데 네,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구 불 붙여주시고요. 로켓 한번 사고, 로켓이나 사서 로켓이나 좀 쏴보자. 자, 로켓 주세요. 로켓이 17,000원이에요. 17,000원이니까 2,000원만 더 있으면 돼요. 1,000원 주셈. 주셈. 됐다. 아니네, 1,700원이네. 됐다. 로켓. 로켓 밟고. 좋았다. 로켓. 뿌요. 뿌요. 꽈. 자, 이런 식으로 로켓이 있기 때문에
로켓으로 맞출 수도 있고요. 퓨! 꽈과! 퓨! 꽈과! 퓨! 꽈과! 아유, 안 맞네. 드럽게 안 맞네, 로켓. 어? 푸쇼 꽈강. 그렇지. 하지만 맞으면 한방이다. 맞으면 한방이다. 자, 예측해서 꽈강. 그렇지. 쏴주시면은 모든 학살 모드에 돌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켓도 한번 쏴보고 싶었는데 자 이제 지금 한번 쏴보게 됐고요. 자 됐다. 저 녀석도 잘 가라. 크, 꽈강. 아 빗나갔네. 이쪽 좀 밑에다. 퓨 꽈강. 아 안 죽었어? 뭐지 왜 안 죽었지? 자 이 녀석 퓨 밑에다 좀 쏴주고 꽈강. 그렇지 한 방. 단 한 방. 여러 발도 필요 없습니다. 단 한 방이면 충분해요. 또 있나? 저기 그 지어놨, 벽 지어놨네. 근데 사실 벽은 소용은 없거든요. 왜냐면은 그게 있기 때문에 날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별로 필요는 없지만 네, 어쨌든 이게 이제 로켓의 위력이었고요. 위쪽에 있는 이제 무기 중에 41,000원으로 살 수 있는 레인보우 블라스터 한번 네 저거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넘나 없다. 넘나 없다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건 넘나 없다는 거. 레인보우 블라스터 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쇼 정말 빨주노초 파란보로 나가네. 근데 총알이 무한인 것 같아요. 총알이 무한인 것 같은데 재장전도 있나? 재장전도 있는 걸 보니까 무한은 아닌 것 같은데 쇼쇼쇼쇼쇼쇼 거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지? 아 거기 있으면 안전할 것 같아요. 너희 타워를 내가 이용해주마. 알았어? 쇼쇼쇼쇼쇼쇼쇼 꾸져요. 꾸져. 레인보우 블라스터 완전 꾸짐요. 이거 완전 꾸짐. 개꾸짐. 알았어. 아 진짜 이 녀석 스톱이라고 하니까 스톱하도록 하죠. 자 유니콘 타고 갑니다. 가자. 올라가라. 뾰. 내려 내려 내려. 에이 진짜. 팀하제 팀. 뭐야 쟤 뭐야 노란색 얘 뭐야 얘 어디 나왔지? 없어졌는데 얘. 아 나가고 아까 전에 제 팀이구나. 제가 폐간 수련에 나가있던 동안 아이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저만 이제 남아있는 유일한 생존자예요. 나만이 이제 유일한 생존자다. 자 이 녀석 공격합니다. 그냥 공격해요. 왜냐? 아무 이유 없습니다. 어 잠시만요. 뭐야? 자,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요. 네, 뭐야 이 녀석? 어떻게 들어왔지?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안 가? 이거 안 가 이 녀석 이거 왜 들어왔어? 이 녀석 이거 뭐야 이거? 어, 어떻게 통과했어? 어? 뭐지? 어떻게 통과했지? 어떻게 들어왔지? 문 잠가놨는데 이상해요. 문이 안 잠겼나? 잠가놨는데 어떻게 들어왔지? 어쨌든 돈 10만원 모였고요. 자 10만원 모인 걸로 뭘 살까? 마지막으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든 레오파드. 아 이거야 이거야. 카타나. 레인보우 카타나. 레인보우 카타나 샀습니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 대부분 다 한 것 같고요.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더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거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인보우 까다나 들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그 녀석 뭐였지? 파란색인가? 갑시다. 파란색 녀석. 뜨거운 맛을 좀 보여줘야겠구만. 크, 여기구만. 다 왔구만. 여기구만 여기야. 어? 나의 레인보우 까다나의 맛을 어? 뜨거운 맛을 보여주마. 아? 샥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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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잠깐만요. 아 역시 레인보우 카타나 굉장히 강력합니다. 크, 엄청나게 강력하거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 아니야 아직이야. 아니야 됐어. 안녕.